대표님. 왕자님. 어떤 일이십니까? 숙부님. 그냥 전처럼 편히 불러주십시오. 아직 군호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럴 순 없습니다.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순간부터는 엄연한 왕자님이 되신 겁니다. 숙부님. 무슨 일이십니까? 세자를 정했다는 소식 때문에 왔습니다. 숙부님. 제가 가서 큰형님을 찾아오겠습니다. 적장자가 나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아닙니까? 제가 큰형님을 설득해서 꼭 새 왕조를 받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. 왕자님. 이미 끝났습니다. 아닙니다. 아직 교지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숙부님이 조금만 시간을 벌어주십시오. 숙부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조정은 숙부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?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? 설마 숙부님도 찬동하시는 겁니까? 그 어린 방석이를 세자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? 예. 저도 이미 막내 왕자님을 세자 저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숙부님. 죄송합니다. 살펴가십시오. 숙부님!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. 난 포기 못한다. 절대로.